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하는데 세수할 때 전 그렇게 서럽더라고요. 세수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. 너무 애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.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참느라고 고생했다. 너 아까 울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를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세수할 때 화장을 지우고 나면 이제 저잖아요. 아까까지만 해도 장윤정인데 지금은 윤정이에요. 혼자 거울 보면 화장 지워지고 나서 보면 다크서클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애가 피곤한 상태로 아까 참았던 그런 상황들 막 생각나고 하면 세수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엉엉 소리 내서 울어요?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네, 잘 저는 막 진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. 아유 여기저기서 많이 우셨죠. 저도 방송에서 운 적은 없어요.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우시잖아요. 그래 방송에서 우리나 차라리. 그리고 제가 울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빠는 지금 본인이 저한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. 지금 하필 또 몸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일이 펼쳐지다 보니까 나 그냥 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전 뭐 전혀 그럴 생각 없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거 특히나 편찮으신 분을 모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본인은 아 내가 너무 하필 이 상황이 이렇게 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지금 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아빠 앞에서 있어야 해요 저는. 그렇죠. 그래서 울면 안 돼요 저는. 네네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작은 꿈을 갖고 계셨던 거고 굉장히 행복했었잖아요.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그 꿈만 생각하셨던 건데 지금은 어찌됐든 또 가족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.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. 다른 건 전 뭐 워낙에 돈 욕심도 없고, 돈도 필요한 원래 것도 없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셋이에요. 전 마음이 괜찮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. 일할 수 있고 지금 또 전 진짜 이번 일 겪으면서 저를 다 세상이 다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. 다 돈 번다 돈 번다 너무 버는 거 아니야?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? 근데 사실이잖아요. 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냥 그래. 그치만 현장에서 나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는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외로워지더라고요. 그랬었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털어내고 나니까. 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 네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니?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도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눈만 마주쳐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관객분들하고. 노래하다가 이렇게 저 쳐다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를 조용조용 하고 뭐 발라드 곡 같은 거 하고 있을 때는 눈만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. 그렇죠. 그분들도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니까. 울컥울컥하죠 노래하다가. 제가 요즘 초혼 무대에서 부를 때 그렇게 울어요. 그래요? 네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. 근데 하나만 초혼? 초혼. 그 이게 1번 그 엔카 차트에 올라왔죠? 네 1등 했어요. 1등 했다. 이름 좀 알고 나와라. 너희들은 너무 공부를 너무 안 해. 그냥 원래 좋아하던 노래인데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. 얻어 걸린다뇨. 그 전에 내가 장윤정 씨 하면은 대표적인 노래가 뭘까 너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것은 초혼이다. 난 그런 생각했죠. 아 진짜 깊이 생각하시는 거야. 깊이 생각해. 그 저 너무나 작곡하신 분 있잖아요. 그분이 저 복면들로 맨 마지막 노래를 작곡해 주셨어요. 제 라인을 맞네요. 라인을 다 이렇게 잡고 다니셨구나. 했어요. 제가 원래 장윤정 씨 이제 영화에 특별 출연시키려고. 하지만 계속 따라해서 장윤정 씨 특별 출연 특별 출연 부탁하게 됐죠. 잔머리가 있는데 저 들어봐요 슬퍼요.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. 이야. 약간 눈물 나려고. 눈물 나려고. 슬픈 노래예요. 딱 집에 들어갈 때 술 한 잔 딱 취하면
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어요. 네. 네. 이 노래를 특히 술 드시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아버님들께서 한이 많으셔가지고.